이걸 이제 최소 세 번을 칭찬하고 한번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전에 회식이 좀 있을 때는 이제 그걸 활용하는 상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좀 혼을 내고 밤에는 이제 뭐술 한잔 하면서 야, 그게 지금 내 진심이 아닌 걸 알지. 야, 내가 이제 얼마나 지금 널 믿고 있는데 아, 같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쵸. 이제, 예,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 요새 입장에서 보면 뭐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회식을 싫어하고 또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회적 비용도 이제 회식을 꺼려하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딱 과외의 시간을 지금 갖기 어려우니까 그쵸.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적절하게 지금 좀 피드백을 예, 적절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냐면 요새 이제 MZ 세대하고 기성 세대하고 이제 조직에서 갈등이 좀 많이 많이 심하잖아요. 있죠. 근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하고 어지간한 회사의 업무 50%를 하지 않아도 그 회사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지금 했을 때그 회사에서 이제 업무 간소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한달 동안 자기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15분 단위로 정리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비슷하게 야 그러면 지금 이제 큰거 보러 갈 때는 내가 여기에 지금 적어야 되냐 그쵸, 말아야 되냐 그쵸. 뭐 이런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달 동안 그 업무를 이제 다 적고 난 다음에 정리한 결과가 뭐였냐면 그 부서 업무에 이제 한 30%를 덜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30%를 A 부서에서는 B 부서로 떠넘기고 B 부서는 C 부서로 떠넘기고 이제 이렇게 서로 지금 예, 관련 부서 자꾸 이제 떠넘기는 게 일인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그 시스템실이었어요. 어디요? 시스템실. 그러니까 시스템실? 정보 시스템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를 지금 그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면 업무가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업무를 지금 업무에서 그 현업 부서 그러니까 제 업무 파트너였죠. 그 부서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그 시스템실로. 근데 이제 비극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할 능력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한 사람은 1년 만에 지금 그만두고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은 1년 후에 이제 현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를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인지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인지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들은 굉장히 지금 기성세대보다 합리적인 어떤 소비 문화, 그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에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보니 기존의 업무 관행을 보고 나면 사실 자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성세대는 왜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냐, 그치. 선배를 지금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선배들이 얼마나 뭐 고생했는지 뭐 이해부터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거를 MZ세대 뭐 이렇게 나타낼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면 내가 지시한 업무가 합리적인가 사실 이거부터 먼저 좀 평가를 지금 하다 보면 예, 업무도 간소화되고 그다음 이제 불필요한 업무를 지금 업무 대신에 정말 이제 가치 있고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게 되면 조직원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치를 갖게 되면 갈등도 좀 줄어들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사계의 논문 자체가 이제 일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의미를 지금 찾을수록 행복감은 늘어나고 이제 우울감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일에 대한 가치를 지금 찾을 수 있도록 상사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제 부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야단도 쳐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할수록 이제 조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갈등 수준은 떨어지니까 상사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논문의 그 결과에 따르면은 1대3인 건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더 핵심만 전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은 싹 이제 빠지게 되고,
그렇죠. 뭐 지적 같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하게 되고 그게 더 조직문화를 악화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줌 같은 걸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 긍정적인 피드백 하기가 좀 그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뭐 이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이원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그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보통 이제 그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피드백 한 번 할 때 이제 한 세 번 정도 아니면 다섯 번 정도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그 서로 이제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이제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렇게 뭐 연구 결과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을 지금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한다는 건 말을 말로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말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 다음에 내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인식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지금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부분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이제 입각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 방송 뉴스를 본다고 했을 때 방송국에서는 그냥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가 나와갖고 일방적으로 전달을 지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상사가 한 100명의 조직원을 놓고 업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지금 끝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로 지금 그 같이 이제 팀이 뭐 한 4명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 뭐 이것도 어떤 그 지식이 지금 공유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뿐만 아니라 정서가 지금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 웃는 얼굴로 출근했다. 이러면 이제 그 웃는 기분 좋은 그 웃음이 조직원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굉장히 지금 축상을 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상사의 어떤 그 그런 화 이런 게 이제 공유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화난 상사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원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쁘고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상사 눈치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상사 눈치 보는데 이제 다 쏟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감정 노동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 그 감정 노동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상사가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부하가 이제 상대방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직장인들도 감정 노동을 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지금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은 뭐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예, 가능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사장부터 직원까지 자, 네가 하고 싶을 때 업무를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나면 그 회사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존재 자체가 지금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회사를 굉장히 지금 원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취감은 어떨까요? 성취감 없겠죠.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로 지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어떤 식으로 그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하면 대부분 다 누워서 빈둥빈둥 뭐 텔레비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자 그럼 네가 한 달 동안 지금 그 선택대로 그대로 지금 하라고 만약에 이제 했으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마 누워서 지금 빈둥빈둥 침대에서 누우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 동안 제대로 생활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것만큼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워낙 스트레스 받고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을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고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소할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하나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디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
그 나는 대신에 유스트레스를 늘리는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스트레스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빈대 잡으려도 조각상 깜빡이다 뭐 이런 속담처럼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없으니까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거 만드는 거군요. 아, 아니죠.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건 처음에 이제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게 사실 미국 회사 제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경쟁력이 그렇게 없어요.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단지 그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충분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기획안을 냈을 때 상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찾는 게 먼저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잘못된 걸 찾는다 먼저.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될 이유를 찾아갖고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좀 방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될 부분은 사실 가능성이 10%만 있어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벤처지 않습니까? 그런 벤처에서 마저도 자꾸 이제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한탄을 하는 게 조직 문화가 굉장히 경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에 있는 저는 이제 객관적인 맨파워를 따졌을 때 구글이나 뭐 삼성전자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어떤 조직 문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디자인 때문에 미국에 한 대도 수출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이 자동차 그 뒤에 보면 그 테일 뭐 라이트인가 해갖고 이렇게 빨간 불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그 디자인 자체가 이제 나치 상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지금 못했는데 그 디자인에 나오게 된 이유가 실무자들이 아니라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임원들이 수정을 해갖고 그 디자인이 완성이 됐다는 그런 뭐 이제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그 담당자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되는 프로젝트 안 되는 프로젝트 이게 좋니 안 좋니 이제 이런 업무 간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업무를 제일 잘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상사하고 이제 부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어떤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는 자꾸 이제 이게 이런 어떤 수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한 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드라마 중에서 미국에서 나온 실팅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네이비실 그 이제 그 사람들이 활약한 뭐 일화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고 이런 영웅주의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C팀이라고 지금 하는 그 팀원들하고 팀장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가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같이 토론을 할 때는 이 서열이 없어요. 그냥 다 이제 팀장도 마찬가지, 팀원도 그냥 N분의 1로 자기 주장을 충분하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장이 이제 어떤 그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 굉장히 그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 저게 지금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저게 이제 저런 모습의 회의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직장 내에서 이제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칭찬을 지금 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외모에 그칩니다.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학교 좋은 학교 나오니 뭐 옷을 좋게 입었니 뭐 시계 얼마짜리니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데 그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외모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지금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화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부서장이 전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실무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겠다고 네. 월요일 아침마다 네. 과장들만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 업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하고 지냈는가를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이제 그 주말에 한 과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야, 그게 가치 있는 왜 거기를 갔느냐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말에 선택을 해서 내가 갔는데 왜 내가 지금 저 부서장한테 네. 야단을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지금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 그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한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부지부지 하면서 이제 회의가 자체가 없어졌는데 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지금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상대방을 지금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게 상대방이 어떤 한 얘기를 지금 내가 들으면 내 머릿속에는 계속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쵸. 야, 저 정도가 2만 원짜리가 싸다고? 네. 야, 저게 되게 비싼데 왜 그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음식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제 계속 판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 거기 왜 그렇게 지금 거기보다 옆집이 더 맛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지금 하는데 그거를 지금 내려놓고 상대방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정말 맛있었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다 보면 계속 또 아 맛있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상대방이 또 신나갖고 아 예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업무적인 부분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대기업 금융회사의 감사팀에서 이제 근무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감사를 지금 하게 이제 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도 타고 뭐 이렇게 지방을 이동하는데 보통 이제 감사팀 관행이 뭐였냐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감 기관에 네. 몇 시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치된 행동이 이제 우수한 감사팀이라고 하는 뭐 좀 비합리적인 그런 네. 부분이 됐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아끼는 그 같이 이제 지냈던 후배가 이제 영업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그 영업 리더로서 굉장히 지금 그 탁월한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이제 같이 다 모인다고 하면 항상 그 10분, 20분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선배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제가 한번 경험을 직접 이제 본 게 그때 이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네. 타야 됐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가방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브리프했었는데 이 사람만 이제 가방 이렇게 여는데 괴종시계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도 아니고 이만한 네. 괴종시계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공항 검색대에서 걸린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 시계를 3개를 갖다 놓고 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가 그 선배들한테는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찍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그 시계를 3개까지 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생활 패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도 그 장면을 봤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를 지금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이제 아침을 지금 안 먹으면 차라리 그 사람한테, 야, 그럼 네가 좀 늦잠을 자면 바로 이제 식당 앞으로 한 뭐 8시 40분 정도까지 와라. 네. 이러면 이 사람도 편했고, 지금 우리는 신경을 안 썼을 텐데, 네.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관행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한 사람을 좀 업무에 부적격자로 이제 낙인 찍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 외적인 관행,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만 제거를 지금 하더라도 아마 상당 부분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제 뭐 회식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회식을 하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노래,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 네. 그냥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회식 자체가 어떤 그 같이 이제 함께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고역스러운 그런 장소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제거를 좀 하다 보면 훨씬 더 좀 뭐 자분한 분위기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조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조직 문화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조직 문화만 바꿔줘도 생산성이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보면 이 CEO들이 네. 이제 잘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CEO까지 올라오는 그렇죠. 그 비율이 높은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술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부서장인데 술을 좋아해. 그럼 제가 어떤 부하를 지금 선호를 하겠습니까? 술 많이 먹고 잘 먹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개인적인 호불호,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네. 성향에 이제 영향을 지금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그 사람이 이뻐 보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술도 못 먹고. 나하고 지금 대화가 부족한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실질적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승진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조직 문화가 바뀌지가 않는데 외국 같으면 어떤 그런 고정된 선입견이라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직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직률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합리한 그 조직 문화가 이제 초착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직장인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뭐 대표적인 반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하던 행동하고 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주식 얘기를 네. 했던 것처럼 네. 평소 행동하고 네.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한 역기능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지금 평소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좀 일찍 나오던 사람이 일찍 나온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늦게 나온다든가, 네. 예, 그다음 좀 퇴근이 일찍이었던 사람이 뭐 네. 늦게 퇴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과묵한 사람이 좀 말이 많아진다든가, 뭐 이런 평소에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많은데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뭐 개인이나 조직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미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동료들이나 상사가 좀 부하 직원을 좀 세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평소하고 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이제 면담을 좀 해서 이제 혹시 어려운 일이 없는가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절로 이제 그 이게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이 소화기 계통, 네. 그다음 이제 심혈관 계통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설사와 관련된 그런 네. 부분들이 생기고 장이 안 좋아하는 예, 이제 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장하고 관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내 평소보다 좀 대장 기능이 좀 다르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사람들 보면 아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확실히 위험하다. 이제 아 오히려 위험한가요? 네, 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왜 잔병 치레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뭐 병원도 자주 가고 내 건강에 네.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쵸.
내가 이제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건강 관리에 소심해집니다. 그 제 친한 그 대학교 동기가 같은 회사에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얘가 굉장히 지금 술을 잘 마셔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술 마시면서 저하고 이제 가끔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술 좀 줄여라. 그다음에 걔는 야 내가 지금 술을 즐기면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술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한 회사 생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술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건강 관리를 좀 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탈이 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그게 관심을 지금 기울이지 않는 순간 어떤 식으로 지금 나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설사 안 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 안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내가 정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그걸 유지는 하는 건 좋은데 전혀 지장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면은 뭐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비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줄이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다음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 많다. 이제 그러면 뭐 업무를 좀 스케줄을 좀 조정해 갖고 업무를 좀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업무를 지금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부하 입장에서 보면 상사가 예를 들어서 야단을 쳤다 그랬을 때 상사한테 부장님 저한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지금 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단을 5번 맞는 거나 10번 맞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상사한테 가서 불필요한 지금 그 상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부족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영향을 빨리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지금 뭐 이 페이퍼웍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지금 빨리 이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줄겠죠. 요즘 보면은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더라도 이제 그 MZ 사원과 윗세대의 그 상황을 두고서 서로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되게 코믹하게 연출된 상황이 많잖아요. 그 MZ 세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은 이제 직장 시니어분들, 상사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뭐 신임을 안 받겠다는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MZ 세대로 인한 스트레스 대응 뭐 방법,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면 저는 MZ 세대가 더 영향력이 강화가 되기를 지금 그래요? 네 바랍니다. 요즘 MZ 노조도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당연히 저희 애들은 저를 보고 이제 꼰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집에서 애들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그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뭔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지금 현명한 소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집에서 장면을 그 회사로 옮긴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그 불합리한 낭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압적으로 얘들한테 니네가 지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지금 안 하면 용돈을 깎겠다 이렇게 협박은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그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현명한 선택 합리적인 판단 이런 부분을 저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얘네들한테 제가 배우면서 얘네들의 지식을 지금 제가 배우면 사실은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얘네들한테 너는 지금 나는 장사, 너는 부하니까 내가 지금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회사 경쟁력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특히 이제 만약에
그 회사의 제품이 네. 이 MZ들한테 지금 팔아야 되는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 의사결정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지금 먹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회사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MZ가 내가 지금 MZ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도 있고 MZ가 나한테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쭉 같이 이제 한 팀이라고 했을 의사결정을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회사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사가 제가 이제 만약에 진짜 상사라고 했을 때 상사가 부하였을 때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10년이 됐을지 20년 전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이 신입사원 시절에 자기 상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죠. 아마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상사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10년 전, 20년 전에 약간 경멸하던 그 상사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사의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한 업무. 네. 그 다음에 상사가 지금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업무. 이런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불필요한 업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만약에 덜어낼 수 있다고 치면 네.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경영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MZ세대들이 이제 그 상사들한테 배울 점 보고 상사들이 MZ세대들한테 배울 건 뭔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노화가 되면 네. 이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신경회로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게 신경회로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노화가 되면 네. 새로운 신경회로를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활용했던 길을 더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길이 아니라 MZ대 입장에 보면 새로운 길, 내가 다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을 지금 아 내가 지금 나이가 드는구나 네. 일단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대신에 지혜가 늘어납니다. 지혜. 예, 삶의 지혜라든가 어떤 그 종합적으로 문제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경험이라든가 이게 안목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안목을 지금 같이 이제 내가 그 안목이 MZ세대는 분명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은 MZ세대한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MZ세대로부터 지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고 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이성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네. 내가 정말 이상형이다. 네. 그 사람하고 친해질 때까지는 좀 불편하고 어색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극복할 때 이제 결국은 내 이상형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상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에너지를 지금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지금 신입사원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진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려고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시를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MZ세대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내 어떤 그 회사 수명을 지금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네. 익숙한 부분에서 결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네. 스스로 이제 긴장도 되고 그다음 뭔가 학습한다고 하는 그런 좀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 생동감도 생기겠죠. 예. 그럼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서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 MZ세대들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뀔지가 모르죠. 아, 예를 들어 네. MZ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네. 10년 후에 네. 지금 현재 이제 자기가 굉장히 지금 그 바람직하지 않은 상사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보다 네. 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전체가 이제 MZ세대가 다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마다 다 지금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그 과잉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상대방의 어떤 그 반응이 부정적일 때 네.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그 부하가 네.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별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가를 지금 그걸 바라봐야지 나는 지금 탁월한 사람인데 제가 문제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죠. 네.